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국제 민간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으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확보해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대규모 지원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개발 백신을 내년 상반기 중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상용화되면 아프리카와 남미, 동남아 등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 공급됩니다.